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KCC입니다. 어제 KCC가 좋은 시세를 오랜만에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KCC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돈이 되는 실리콘 산업, 이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KCC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건자재주의 재발견이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자, 과연 KCC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KCC가 어제 또 오랜만에 올라갔는데 뭐 유기 실리콘과 관련된 이야기가 엮이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도 막 들여다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정태근 네. 팀장님. 또 넘기시네요. 네. 요즘 늘 양보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신가요? 이 KCC를 옹호를 하던 디스를 하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리콘을 모르고 낮춰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사를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공부 좀 해봤는데 그 실리콘 메탈에 가지고 규소를 그 분쇄를 해가지고 네. 파우더화 시킵니다. 가루를 만드는 거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염화 메틸과 혼합을 하게 되면은 클로로실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네. 또 뭐냐면 이게 태양광 폴리실리콘 있잖아요. 네네.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 실리콘이 그 초이 말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리콘 그 결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다가 또 클로로실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다가 또 메탄올을 합성하게 되면 실록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실록산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실리콘의 핵심 중간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실리콘을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창가에 그 고무 같은 거 실고 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실리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 산업이 거기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 그거는 이 창가에 그 유리 창가에 쓰고 있는 그 실리콘은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이 실리콘 산업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클로로실란이 그 실리콘 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물질인데 이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실리콘 물질의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원료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클로로실란을 가지고 실록산이라는 걸 만들고 이 네. 실록산을 가지고 산업에서 활용되는 어떤 원료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그니까 이 실록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성능향상 첨가제라고 좀 보시면 돼. 이거 예를 들면은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그 타이어의 원료가 합성고무잖아요. 합성고무 폴리우레탄인데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실록산을 가지고 만든 성능첨가제, 그러니까 실리콘 첨가제를 첨가를 하게 되면은 타이어의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마모를 좀 줄여준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실란이 접착제인데. 요거는 그 각종 산업에서 이 접착하기 쉽지 않은 물질을 붙여주는 역할을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네네.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건설이라든지 전기 반도체 제약에서 여러 가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접착제라든지 밀폐제 등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서 건설 현장에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리 접착제 유리를 그 창문에 들어가는 유리를 그렇죠. 접착해주는 그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건설 현장에 접촉이 잘 되지 않는 부위에 접착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실리콘 사용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리콘 고무가 있는데 실리콘 고무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반대로 굳어지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반도체 웨이퍼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클로로실란이라는 것을 뽑아내가지고 이게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태양광용 웨이퍼라든지 반도체용 웨이퍼도 사용이 되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고 있는 실리콘 수지 이런 부분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실리콘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 KCC에서 또 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실리콘 수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공정에도 현재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접착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 공정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 필름 같은 그런 부분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KCC가 이전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용으로서 납품을 하려고 계속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달이 되게 되면 쉽지가 않았었는데 2019년도에 미국의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삼성물산이라든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동안 삼성전자 어떤 구원 역할을 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모멘티브 인수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KCC도 이제는 건자재 업체가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도 지나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네. 제가 화원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여러 현장이니까 여러 현장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요것만 조금 이해를 아까 자막 보시면서 자막의 내용이 충분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내용만 좀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화면을 한번 캡처해 주시는 것도 시청자분들 네. 유튜브에서 괜찮을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이 실리콘을 네. 우리가 그동안은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만 썼는데 이것을 이제 뭐 폴리실리콘, 태양광이나 아니면 반도체를 만들 때도 아. 그런 것들이 사용된다라는 것이 이제 부각이 아. 되는 거죠?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규소에서 이게 실리콘 메탈인데 여기서 이제 합성 파우더로 합성을 하게 된 게 그 클로로실란이라는 건데 네. 이게 태양광이라든지 반도체 원래 사용이 됐었고 원래 사용이 됐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그 실리콘 고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성능 첨가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야가 지금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아, 네. 그 건설 현장에 네. 쓰는 건 그걸 활용해서 만들어서 실리콘을 쓰는 것이고 네. 아까 정말, 말씀드린 네. 말씀해주신 그런 소재들은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는 네, 거다. 네,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00% 이해를 못하고 말씀드려서 아닙니다. 정말 저도, 죄송하네요. 아니요, 저도 이해하기 좀 힘들어서 김유수 대표님으로 KCC 어떻게 추가적으로 좀 괜찮아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예 정신이 혼란하게 만드신 것 같아서 예 아이고 공부하고 가야죠. 예 이렇게.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떤 지금 이과 공부 다시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부터 했었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고 한다면 신영증권에 이번에 나왔던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있나요? 네 KCC 나왔던 리포트 보고 팀장님이 자세하게 이해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24페이지입니다. 네, 네 거기서 정확하네요. 예, 중간쯤부터 나오는 이제 실리콘 관련된 얘기를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 KCC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기는 건자재 관련된 회사다. 그렇죠. 그래서 건자재 주체로 그냥. 예, 보통 저희가 알고 있긴 뭐 창호부터 어떤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건자재 쪽에 무게를 삼았었는데. 특히 자회사 모멘티브라고 하는 회사 인수를 했는데 유기 실리콘 재료 쪽에서 글로벌 3위 하는 업체인데 이쪽을 인수하고 보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계속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번부터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전방 산업이 좋아지다 보니까 실적이 바뀌고 있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자재 플러스 알파가 도돼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리포트에서도 50만 원을 불렀습니다.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지금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또 보유 상장사의 지분 가치죠. 네네.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던 삼성물산도 있겠지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6%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런 또 지분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도 또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관점 쪽에서 KCC의 재부각이 이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건자재 업체로서의 지분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건자재주 플러스 알파의 다른 것들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KC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14% 넘게 급등세를 좀 나타내는 양상이었는데 어제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았던 영향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 리포트도 좀 나와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신영증권 리포트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영증권 리포트를 봤는데 그게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지 않아요. 안 와가지고 제가 화학지 시백과산을 찾아봤어요. 네네. 거기서 찾아보고 이제 소위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게 찌라시 찾아보고 네. 소위 말하는 증권 찌라시 찾아보고 한다 어느 내용이거든요. 시영증권 리포트 보니까 뭐 이제 그 공급 부족 때문에 뭐 앞으로 어쨌든 정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영증권 리포트도 봤는데 그거 말고 지식백과사전 보고 그 부분을 더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신영증권 리포트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어서 네. 저희도 해석하는데 애먹었습니다. 자, 다음엔 좀 쉽게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